안녕하세요.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초보 요리사를 위해 뭔가 좋은 재료가 없을까 하다 생각한 것이 요리 스킬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일식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 양식 요리를 했지만 일식에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거나 광자에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요즘 요리 트렌드 같은 경우 국경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고 한 분야의 요리를 파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야의 요리법이나 장점 등을 가져온다면 요리하는데 응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식편을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요리에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지만 한식을 하든 양식을 하든 응용할 만한 테크닉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요리 테크닉은 유빗기입니다. 유빗기는 생선이나 육고기 등의 표면에 뜨거운 물을 가볍게 붓거나 데쳐서 찬물에 담궈주는 것을 유빗기라 하는데요. 주목적은 생선이나 고기의 잡내, 지방 등을 제거하고 색과 식감을 살리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표면을 살짝 익히면 단백질이 응고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잘 이렇게 떨어낼 수 있고 살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비슷한 용어가 심어후리가 있는데요. 심어후리라는 것은 유빗기를 하거나 물에 데쳤을 때 하얗게 된 상태를 심어후리라고 합니다. 한번 데침으로써 잡내를 빼고 맛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전처리의 느낌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말로 뭐 슬쩍 데치기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야끼시모입니다. 야끼시모란 참치나 가스오, 지놀레미 같은 껍질이 있는 생선에 지비나 토치 등 직화열을 가함으로써 고소한 블레를 만들고 껍질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스킬입니다. 보통 껍질이 있는 생선의 경우 껍질로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하거나 식감의 차이를 만드는 요리법을 동서양 막론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곰부지매입니다. 곰부지매는 생선살에 다시마를 겹쳐서 다시마의 감칠맛과 염분을 올려줌으로써 맛을 상승시키는 테크닉인데요. 아무래도 생선 자체의 맛이 조금 부족한 경우 이 스킬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꽁치나 제철이 아닌 광어, 도미 같은 생선에 적합한 테크닉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테크닉은 스지매입니다. 스지매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고등어 심해사바입니다. 생선살에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이 생겨서 살이 단단해지는데요. 이것을 씻은 후 식초 절인 물에 살짝 절이는 테크닉입니다. 주로 등푸른 생선의 경우 날로 먹기에는 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소금이나 식초 등을 천천히 이용함으로써 충도 죽이고 비린내 제거,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조리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리 테크닉은 아라이입니다. 보통 생선회를 뜬 후 물에 안 씻는 게 일반적이지만 민물고기나 농어 같은 잡식성 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살짝 헹궈주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식감도 살리고 지방과 냄새 제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라이의 경우 따뜻한 물로 할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로 하면 유자를 붙여서 유아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일본 요리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식을 하든 양식을 하든 다른 나라 요리를 하든 나라마다 가지는 특징적인 요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우열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정도 요리하는데 응용하거나 적용해보면 나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자취아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